네, 안녕하세요. 지훈입니다. 네, 오늘 오뚜기에서 나온 신상 라면 먹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춘천 막국수 라면이에요. 맛있겠죠? 이렇게 생겼어요. 저번 시간에는 진짜 쫄면, 오뚜기에서 나온 진짜 쫄면을 먹어봤는데요. 오늘은 춘천 막국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두 개를 끓여 먹을 건데요. 눈 색깔이 되게 막국수 색깔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? 메밀 그런 아, 것 같아요. 메밀. 물고기. 물이 끓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. 두개 있네요. 참깨 소스랑 해서. 막국수 맛이 날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. 진짜 궁금하다. 아, 네, 완성됐습니다. 왜 이렇게 많아요? 많아 보이네요. 오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많이 제가 다 드세요. 먹게. 감사합니다. 네, 완성이 됐습니다. 액체 스프랑 참깨 소스를 뿌려놨고요. 제가 비벼서 먹을게요. 아, 갈비도 가져왔는데요. 이거는 진서 씨가 협찬을 해주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직접 구워줬어요. 비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냄새는 거의 비빔면 소스랑 좀 흡사한 냄새예요. 비주얼은 상당히 괜찮아요. 막국수 색깔이랑 많이 비슷하고요. 면도 색깔이 비슷하네요. 춘천 막국수 라면.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제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맛있겠다. 막국수의 맛이 날지. 맛있는데, 뭐야? 비빔면 맛이 똑같은데? 비빔면 맛이랑 똑같아요. 갈비 맛있다. 갈비가 엄청 맛있네. 면이랑 같이 해서 갈비 싸 먹어볼게요. 면이랑 같이. 갈비는 따로 먹는 게더 맛있어. 아, 궁합이 그렇게 맞진 않고, 갈비의 맛을 묻히게 하네요. 근데 이게 왜 막국수지? 이름을 왜 막국수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. 비주얼은 막국수는 비슷해요. 근데 맛은 그냥 비빔면이에요, 사실. 비빔면보다 그 김가루가 많이 들어갔네, 김가루가. 저는 비빔면을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밥도 가졌어요. 갈비 맛있다. 낙지 젓갈도 가져왔어요. 맛은 있어요. 근데 막국수 맛은 아니에요, 사실. 맛있어. 갈비 너무 맛있어. 갈비가 너무 잘 구웠어. 낙지 젓갈 너무 맛있다.
이제 소스가 밑에 묻어서 좀 맵다. 이제 다 먹었습니다. 갈비를 마저 먹어야죠. 젓갈에다가 낙지 젓갈에다가 마지막으로 또 한 숟갈 먹을게요. 네, 오늘은 춘천 막국수 라면 오뚜기에서 나온 신상 라면을 먹어봤어요. 네, 맛은 있었지만 그 비빔면의 맛이랑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먹는다면 그냥 비빔면을 먹을 것 같아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